보고. 저는 오늘 짐이 무척 많습니다. 오후에 강의 끝나고 내일 오전 8시부터 충남 서산에서 교육이 있어서 출장 짐을 다 가져왔습니다. 진짜 차가 없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직업이라는 걸 한 번 더 느낍니다. 정말 무겁거든요. 지금 12시인데 1시부터 교육이 있어서 이동을 하려고 나왔고요. 바로 출발해 볼게요. 고고! 휴게소에 들렸습니다. 한 시간 좀 안 되게 남은 것 같아요. 짠짠짠짠짠짠짠짠짠. 자, 휴게소 도착. 이거 하나만 먼저 주시겠어요? 진열된 거. 아하, 멸치가 없구나. 맥주가 없대요. 숙소 가서 이거랑 먹으려고 했는데 맥주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냥 여기서 먹고 있는 중입니다. 맛은 그냥 숙소에서 맥주 안 파는구나. 하긴 운전하시는 분들이 맥주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럼 예방 차원에서 술을 안 판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. 다시 출발. 40분 남았어요. 여기서 라면이랑 맥주 하나 사가려고. 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왜 굳이 휴게소에서 사 먹은 거죠? 이것도 맛있어. 아니 요새 새로 나온 거라서 없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. 마라탕. 아 여기 있다. 아 대박. 오 대박 대박 대박. 저 그거 살게요. 오 예. 하나 남았네. 아 냉장고에 있구나. 제가 오늘 하루 묵을 숙소입니다. 되게 아늑하고 좋다. 맥주가 너무 전망이 좋은 끝방을 주셨어요. 오, 그리고 책상도 있고요. 업무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화장실도 되게 깔끔하고 옷장도 있네요. 잘 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침이 밝았습니다. 교육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. 책상을 조별 배치를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저랑 빔 프로젝트 세팅을 하고
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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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어떤 팀이 빨란지 볼게요. 오!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, 막. 오! 좋습니다. 그 본격적으로 퀴즈 드려볼게요. 정답이 뭐죠? 정답은 크리에이티브티죠. 와! 와~ 있어야 돼. 오! 누가 봐도 아니다, 누구야? 누가 봐도 아니다, 누구야? 그리고 세 번째, 결혼 2년 차이다, 주조. 어디에요? 3년 차일 것 같아, 누구야? 이렇게 정답은 뭘까요? 4번. 1번. 정답은 4번입니다. 저는 사진 찍는 사람을 창피한데요. 사진작가의 사진인 거지.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, 네. 네. 결혼 써요? 건강히! 어? 맞아, 너무 어디 빨랐어요. 제 두 명은 예술이야, 빨라요. 누구야? 누구야? 여러분, 8시간 강의를 마쳤습니다. 와, 오늘 진짜 오랫동안 서 있었는데 되게 재밌게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힘든 게 덜했던 것 같아요. 다리가 아파서 일단은 신발을 벗고 바로 이제 차에 앉았습니다. 가는 길이 한 2시간 반 정도 나와가지고 졸릴까봐 짱쇼요 시큼한 거 이거랑 이런 게 여기 기숙사 매점에 있더라고요. 그리고 배고플 것 같아서 소세지 이렇게 세 개를 사가지고 서울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!